절대 지워서는 안 돼. 우리 다홍이 너무. 와 대박 너무 예쁘다. 얼굴이 굉장히 그거네요. 늦게 일어나서 차에서 화장하려고. 차에서요? 덜컹덜컹? 안녕하세요 다홍이들. 작년에는 서핑을 꽤 했었는데 이번 연에는 서핑을 안 한 것 같아서 서핑하러 가요. 좀 놀고 싶고 자극적인 물놀이가 하고 싶어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못해서 차 안에서 이렇게 후다닥 해보려고 하는데 빨리 해볼게요. 근데 저 좀 흔들리는 차 안에서 화장 잘하거든요. 물놀이 하려면은 또 탄탄한 베이스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약간 좀 과도하게 색조를 욕심내면 안 되고 최대한 깔끔하고 또렷하게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가벼운 걸 써야 돼요. 요 파운데이션은 좀 가벼워서. 그 알죠? 왠지 차에서 하면은 흔들리지 않을 때 하기 위해서 속도가 엄청 급해지는 거. 근데 이렇게 물놀이를 갈 때는 많이 두드려야 돼요. 많이 두드리는 만큼 밀착력이 생긴답니다. 물놀이 갈 때 저는 화장하는데 완전 워터프루프로 립을 잠깐 발라줄게요. 립을 잠깐 발라서 나의 기분을 업시키고 섀도우는 어차피 물놀이 하면 다 지워지니까 섀도우는 과감하게 생략할게요. 저에게서 빠질 수 없는 요 애교살. 보통 그때는 섀도우로 이렇게 그렸는데 섀도우를 안 쓸 때는 컬러그램의 애교살 메이커를 이용해서 애교살이 벌써 만들어졌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는 거. 점을 찍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점을 찍을게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흔들려. 아 근데 꿀팁! 일단은 아이라인으로 그릴 때 차가 흔들린다. 그럼 일단 그려요. 그리고 면봉을 닦아내요. 알겠죠? 아니요? 아니 얘가 안 된다니까? 지금 아이라인이 안 그리고 아이라인을 못 그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섬세해서 잘 그릴 수 있는데 못 그리겠어. 왔어. 보여? 아, 근데 진짜 제발 부드럽게 가면 안 되는 아이라인 못 그리겠어.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 말 듣고 하지 마. 아이라인 저 휴게소에서 그릴게요. 그 노래 알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가 긍정형 같아요? 부정형 같아요? Fall in love 할 줄 알았단지 아니면 Fall in love 할 줄 알았는데 but 아니단지. 긍정. 나도 긍정. 그거 부정이래?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왜냐면 어쨌든 중2문이니까. 중2문이니까까지도 왜? 감정 던져보자. F인 저 감정적인 느낌으로 다가가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딱 들었어. 그러니까 저도 긍정. 긍정. 근데 중2문이니까 그냥 그게 궁금했다는 거죠. 아 잠깐만 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가 Fall in love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Fall in love 할 줄 알았지만 but 아니었어요 같아. Fall in love. 봐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아 그러네 그거네. 뭔가 무의식적으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이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고 내가 추측한 거네. 단순히 중2문이 아니라. 그 뒤에 가사가 뭔데?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이걸 모르겠어. 대충 맞아. 그거 알죠? 하이라이트. 뭐? 나에게 대충 알았어. 나도 똑같죠? 나도 못해. 아 잠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진짜. 어쨌든 지금 살짝 포기할게요 그냥. 왜냐면은 너무 흔들려서 애교살까지 하는 걸로 하고 휴게소에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좀 흔들리는 차 안에서 화장 잘하거든요. 그 물놀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또렷한 속눈썹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색조를 해도 지워져요. 쉐딩도 지워지고 섀도우도 지워지고 뭐 다 지워질 거기 때문에 또렷한 속눈썹만으로 눈을 강조하고 또 입술로 생기를 주는 걸로
좀 저와의 타협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컨투어링, 컨투어링 할 수 있으니까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마스카라 하고 립 바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광대 부분 말고 광대 윗부분 이렇게 발라주고 좀 차이 있죠? 그리고 코, 네. 그리고 코끝 동글동글. 알죠 여러분? 코끝이 동글동글해야 귀여움을 한껏 뽐낼 수 있답니다. 여기 이마, 코끝, 턱끝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해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확 입체감이 있어져요. 저는 사실 얼굴 조금 커 보이는 건 상관없어서 여기 광대를 밝게 하는 건데 얼굴 커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광대를 제외하고 그 얼굴 중앙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이 앞으로 몰리게요. 그리고 이만 이렇게 탁탁탁탁 때려줘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볼록볼록 이목구비 뿡뿡 대범아 검정 치마 콘서트 어땠어? 혼자 갔어? 친구가 뭐라고? 안 들린다. 나도 가고 싶은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모르는데 어쩌다 말했잖아. 아니 예매할 때 말을 해줘야지. 초세우야? 일단 립을 바를게요. 아 그리고 포인트 이렇게 립 틴트로 립을 바르고 블러셔를 바르면 좀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파우더 제형으로 안 하고 틴트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물놀이 갈 때는 평소보다 이런 진하고 쨍한 색깔을 발라요. 지속력이 그리고 포인트는 꼭 여러분 여기 여기를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입이 좀 커 보여요. 예쁘죠? 근데 이 틴트가 좀 색깔이 진하니까 컨실러랑 섞어줄게요. 아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줄게요. 이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블러셔를 만들어줄게요. 블러셔가 만들어졌죠? 원하는 색깔보다 좀 더 연하긴 한데 그냥 발라볼게요. 그러고 올리면 되니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색조를 과하게 안 할 때는 블러셔를 많이 해줘도 돼요. 여러분 좀 많이 한 것 같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마스카라만 해줄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렇게 오늘 쉐딩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쉐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블러셔로 턱끝을 해줘요. 그러면 어둡지 않게 좀 쉐딡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돌아요. 턱끝을 해줘요. 그리고 이걸로 블러셔를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블러셔를 깔아줬으면 중간 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어때요? 지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지 않나요? 이렇게 블러셔를 세게 해줄 때는 아이 메이크업을 또렷하고 깔끔하게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과하지 않게. 차에서는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파운데이션에 틴트 섞어 바르는 거 진짜 되게 꿀팁인 것 같은 게 여기 착색된 거 보이시죠? 지속력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물놀이를 하러 가는 거니까 이렇게 코에 해줘서 뭔가 탠한 피부를 표현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섀도우를 안 해줄 거니까 눈에도 살짝 해줘서 이런 생기를 더해주는. 이 립 진짜 잘 어울리죠 지금? 응. 그리고 나 이거 되게 신기한 거. 예쁘죠? 응. 나도 너무, 해봐야지. 너무 예쁘다 이거. 여러분 꿀팁은 쉐딩을 턱 쉐딩을 어둡게 하면은 갑자기 얼굴이 확 어두워 보이니까 블러셔로 해야 오히려 더 얼굴이 환해 보이고 턱이 짧아 보여요. 아이라인을 이 정도만 해야겠다. 여러분 손톱이 길면 좋은 점 아이라인을 잘 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블러셔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라인 이 정도만 그리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점은 진짜 이쪽 못 그리거든요. 너무 긴장되는데. 잘 그려버렸어. 아이라인 이렇게 그렸고요. 아 눈썹! 눈썹은 근데 진짜 저는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그리는 걸 중요시해서 눈썹은 진짜 휴게소 가서 할게요. 휴게소 가서 할 거는 마스카라랑 눈썹밖에 없어. 휴게소에서는 퇴고 없이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려버릴게요. 한 번에 그려버리는 거야 서준아. 배서준이 배서준이 한 번에 그려야 돼. 알겠지? 어? 엄마가 그랬지? 서준아 오 다홍이들 우리 다홍이들 오 한 번에 그려버리는 거야 알겠지? 어? 절대 지워서는 안 돼. 우리 다홍이 너무 저렇게 신났어. 왠 줄 알아? 서핑하러 가잖아. 그거 알아요 여러분? 랄랄 저 배웠거든요. 아 너무 아파. 저희 방금 때려서 좀 아프거든요.
그거 알아요? 재즈가 뭔지 아시죠? 두비루바 두비루바 안에서 끌어올려야겠다. 밥밥 두비루바 두비루바. 아니 그런 거 한 개도 안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알아? 저 휴대폰 등동인데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어디를 가냐면 서핑을 하러 가는데 웨이브파크에 가요. 제가 양양에서도 서핑을 해봤고 제주도에서도 해봤고 웨이브파크도 해봤는데 웨이브파크는 예전에 테이랑 갔었었잖아요. 첫 데이트로. 근데 이번엔 혼자 가요. 재밌겠다. 너는 솔로.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1년이 넘었어요. 작년 그때 당시랑 그때 되게 막 어색했는데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도 되게 재밌게 놀고 올 것 같아요. 첫 데이트 서핑 했잖아요. 둘이 쫄쫄이 해녀복 입고. 너무 그럼 부담스럽지 않아? 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계속 예쁜 수영복 입겠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안전 때문에. 그래서 쫄쫄이를 입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완전 귀여운 짤도 생성했는걸요? 이거 약간 스스로 그, 저장한 그거 같지 않아? 그 수달? 아니 이 표정이 진짜 해달 같지. 해달 그 자체 아니에요? 입술 악물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갈 것이다 시키는 대로 계속 흔들세요 계속. 아 저의 짤? 이거는 짜잔 하는 짤. 언제 찍힌 거야? 이렇게 선글라스 지연이가 써보라고 해가지고 쓰고 어때? 오, 귀여워. 재범이가 재범아. It's your fault. It's your fault. 너무 귀여워. 지나쳐 재범이가 휴게소를 지나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언짢은 상태고요. 정교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자 아까 전에 하기로 한 게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는 그렸으니까 딱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하고 아이브로우를 그릴게요. 눈에 속눈썹 다 잘리니까 조심해. 지금 뷰러를 해줬고요 마스카라를 후딱 해볼게요. 마스카라 할 때 중요한 거는 한올한올 깔끔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또 이런 물놀이 갈 때 가장 포인트는 가벼운 거거든요. 무거우면은 다른 데 다 묻고 번져요. 그래서 가볍고 한올한올 깔끔하고 아침에 한 지속력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그 섬유질 아시죠? 이런 마스카라에 섬유질로 길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 케라틴으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스카라를 잘 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물놀이 가니까 던지지 않는 이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솔이 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재범아 부드럽게 운전해줄래? 이름이 뭔데? 스카이하이. 완전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간 속눈썹이 보이시나요? 너무 잘 됐죠? 그러면 언더는 과감하게 생략할게요. 언더는 했다가 번지면 큰일 나니까 요 귀여운 파우치에다가. 너무 구름 같죠? 요 마스카라 사면 준다길래 사실 전 이런 파우치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솜사탕 같기도 하고. 이제 브로우까지 해줄게요. 브로우는 여러분 살살살살 그려야 돼요. 살살살살 절대 과도하면 안 돼. 전 원래 눈썹이 숱이 많아가지고 브로우 컬러를 평소에는 하는데 오늘은 뭉칠 수도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다 깨진 파우더로 눈이랑 남은 립은 컨실러. 물놀이 갈 때는 여러분 머리를 묶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물에 젖으면 다 이렇게 볼륨이 죽어서 쭉쭉 딱 달라붙기 때문에 묶어서 볼륨이 없어진 거를 가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고칠 게 없다. 휴게소에서. 재범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야.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물놀이 하고 나서도 이런 롱래쉬와 파운데이션 밀착력이 잘 지속되는지 봐야겠어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완성! 지쳤나요? 네니요.
드디어 옷 갈아입고 나왔고요. 빨리 서핑해볼게요. 진짜 1년 만에 서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신난다. 다홍이들도 서핑 좋아하세요? 저는 서핑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할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물 먹어도 재밌고 막 이렇게 물장구 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제가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습을 맡게 된 김민수 코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핑을 많이 타셨다고 하는데 한 4-5번 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디서? 제주도에서도 했고 양양에서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해보셨고? 여기서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기초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 아. 작년에 여기서 그땐 둘이 왔는데 오늘 혼자 왔어요. 그래 그땐 둘이 왔는데 그때 저기서 올라오는 것부터 해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TV로 봤죠. TV로 거의 딱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원래 우리가 하려 했던 게 기초 강습인데 서핑을 많이 타봤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저 안쪽에서 타는 리프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아니면 리프 해보고 안 되면 초보에서 할까요? 그래도 되고. 네. 지금 들어가면 파도가 커. 1시에 들어가면 파도가 작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전까지 우리가 베이에서 연습하다가 1시에 딱 들어가 봐도 되거든요. 너무 어떻게,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네. 오케이. 한번 그럼 연습해 볼게요. 올라오세요. 머리 이쪽으로 누워서 엎드려 주세요. 아이고. 더 뒤로 가요. 더. 좀만 더. 오케이. 다리 모으고 발가락 세우고. 오케이. 저 보세요. 턱 들고 팔 떼요. 그쵸. 이제 허리 힘들어 가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패들. 오케이. 쭉. 근데 이 패들 할 때 손을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냥 힘 빼요. 힘 빼는데 여기를 레일이라고 해요. 네. 레일을 따라서 끝까지. 근데 방금 네. 이렇게 했죠. 레일을 따라서 끝까지. 턱 들고. 오케이. 푸쉬. 이렇게 왼쪽으로 길기를 주세요. 오. 시선 더 돌려서 45도.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오케이. 근데 왼손에 힘을 많이 주세요. 왼손에. 그치. 그럼 보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안 넘어요. 돌아요? 안 넘어져요. 오케이. 여기 보고 그다음에 중심을 낮춰. 오케이. 손은 항상 가고자 하는 방향을 봐야 돼요. 그치.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법. 중심을 뒤로 준다. 머리가 뒤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시선, 어깨, 골반순을 돌려요. 여기로 돌려보세요. 시선, 어깨, 골반. 오른손으로 날 찝어요. 찝어. 찔러. 그러면 어깨가 자동으로 돌아가죠. 오케이. 더 돌려봐요. 그치. 코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요. 춤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선. 시선 갔죠? 어깨. 골반 돌려요. 그치. 그럼 보드 돌아가요. 다시 앞중심. 오케이. 다시 중심 뒤로. 시선, 어깨, 골반 앤 앞중심.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더 누워서 해볼게요. 푸시. 손갈비뼈. 더. 오케이. 왼쪽 기울기 쭉 앤 업 앞중심. 오케이. 그럼 제가 왼쪽 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 그치요. 앤 앞중심. 오케이. 중심. 이렇게 시선, 어깨, 골반. 그쵸. 앤 다시 시선, 어깨, 골반. 시선, 어깨, 골반 앞중심. 다시 시선, 어깨, 골반 앞중심. 네. 좋아요. 이제 물에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On the road with a motorbike, hanging around between the mountains, coast to coast, you know how to drive. Dragonflies around the sunset, can you believe we're together? We're celebrating September. What do you mean it's forever? Forever is a time to be with you.
when I go down. Thumbs up, black shadow. Feels right. 이렇게 워터파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기들 노는 데도 있고, 이런 미끄럼틀이랑 이런 선베드도 있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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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모자 쓰고 와서 좀 놀아봐야겠지. 너무 적셔져가지고 한바탕 놀고 왔으니까 수정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 진짜 퐁당 빠져가지고 수정 메이크업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근데 물에 퐁당 적셔졌는데도 이게 슬림 꼬리빗을 이용해서 그런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막 지워진 게 거의 없네. 마스카라는 이 정도로 해줘도 될 것 같고, 막 물에 그냥 잠수하듯이 빠졌는데도 거의 안 번지고 눈이 편안해요. 안 번지니까 눈에 안 들어가서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수정해 볼게요. 이 파운데이션이 좀 트러블 피부에도 괜찮고, 좀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느낌? 그래서 수정하기가 좋은 게 약간 윤광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덧발라줘도 뭉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브러쉬로 해주는 편인데 브러쉬로 안 하고 이렇게 손으로 덕지덕지 해도 엄청 균일하게 잘 발려요.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은 스피드가 최선이니까 호다다다다닥 빠르게 해줄게요. 이게 제가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고 싶어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은 원래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애교살까지 해줄게요. 하나도 안 번지지 않았어요? 배고파서 그냥 먹을게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예쁘다. 되게 낭만적이다. 와 대박, 너무 예쁘다. 나왔는데 메이크업 클렌저가 없어가지고 메이크업은 제대로 못 지었고 그냥 씻고 머리만 하고 나왔어요. 나머지 수정 화장은 차 안에서 하려고요. 물놀이를 했더니 배도 엄청 빨리 꺼지고 너무 피곤한데 빨리 밥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예쁘게 하고 가려고요. 차 안에서 후다닥 수정 화장 해볼게요. 제대로 못 지웠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수정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아까는 물놀이 메이크업이라서 연하게 했다면 지금은 뭔가 확 다른 느낌을 내볼까 해요. 밝은 파운데이션을 안쪽에 바르고요. 밝혀야 되는 부분에 밝은 파운데이션을 발라줘요. 거의 지워진 게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안 발라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이용하는데 분홍색을 살짝 섞어서, 분홍색을 섞어주는 이유는 좀 덜 텁텁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좀 컬러감 있는 섀도우를 섞어 쓰는 편이에요. 그림자는 섀도우로 조금
더 정교하게 여기서 가장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섀도우를 이용해서 얇은 붓을 써서 애교살을 그림자를 그리면 조금 더 정교한 애교살을 그릴 수 있어요. 좀 더 또렷해 보이죠? 아이라이너는 지금이요. 지금 일단 점 찍고 아이라인을 정교하게 뺐는데 좀 화려하게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마스카라를 진하게 할 건데 아이라인이 너무 없으면은 또 어색할 수 있거든요. 리퀴드로 그렸으면은 저는 꼭 이런 어두운 컬러로 파랑 비슷하게 그리고 앞머리도 한번 쓸어줘요. 눈이 앞부분으로도 좀 커 보이게 뷰러를 빡 하고 마스카라를 확 올려볼게요. 뷰러를 후딱 할게요. 마스카라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뷰러만 해도 좀 올라와 보는데 거의 지워진 게 없어요, 마스카라가. 아, 제발 누나 속눈썹 끊어질 뻔했어. 물에 풍덩풍덩 하고 왔는데도 마스카라가 거의 그대로예요. 이렇게 뷰러를 했고 이거는 콜루솔 마스카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러쉬가 엄청 통통한 메가 브러쉬라서 풍성한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 밤이니까 좀 화려한 속눈썹이 더 잘 보이겠죠? 이게 브러쉬가 엄청 통통하고 빵빵해서 살짝만 해도 엄청 화려한 속눈썹이 연출돼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놀러 나갈 때 하기 좋은 마스카라. 속눈썹이 엄청 올라갑니다. 혈색이 확 돌죠. 너무 예쁘다. 속눈썹도 예쁘고 블러셔도 예쁘고 요 립펜슬로 입 가장자리를 한번 확장해 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이 바짝 올라갔을 때는 좀 오버립을 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립이 확장됐죠? 엄청 신기하죠? 아까는 핑크를 발랐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진한 거를 발라볼게요. 바르고 좀 톤 다운된 립으로 블렌딩 해볼게요. 살짝 여기 입술 산도 그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입술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내리고 요 잔머리 빼고 핀도 다시 꼽아야지. 어떤 거야? 아까랑 완전 다르죠? 다른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차 안에서 화려하게 바꿔봤는데요.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랑 립 정도만 살짝살짝씩 수정해줘도 좀 화려한 메이크업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처럼 뭐 차 안에서 메이크업 수정하고 서핑하면서 열심히 놀고 엄청 바쁘게 놀았는데 배고파가지고 빨리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레스토랑에서 뵐게요. 안녕! 지금 이제 도착해가지고 식당에 저녁을 빨리 먹어보려고 해요. 근데 해가 진짜 길어지긴 했나봐요. 저녁 시간인데 지금 6시가 다 됐는데도 해가 엄청 밝아요. 너무 배고팠으니까 빨리 저녁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 식당에 도착했는데 요 주변을 좀 보여드릴게요. 와인 셀러가 있어. 들어가 봐도 돼요? 와인 셀러가 엄청 이쁘게 돼있네. 여기는 이런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느낌. 네. 별거 아니고요.
색깔 바뀌었어? 뭐야? 아 요거는 요 콜로솔 마스카라 사면 주는 보라색 파우치인데 너무 귀엽죠? 저는 핑크색보다 요 보라색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게 왔으니까 화장을 좀 고치고 립만 고칠게요. 제가 요즘 엄청 한식만 먹고 다녔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물놀이도 하고 하니까 단백질 보충도 할 겸 좀 팬시한 곳을 와볼까 해서 여기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을 해보려고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15명에서 왔어요. 싫어하면 어떡해요? 숨 쉬게 해도 열심히 해야죠. 숨 많이 쉬고.